안녕하세요. K-TV의 이민선입니다. 많은 절삭 가공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큰 과제죠. 가공 결과물의 조도 개선. 고품질의 표면 조도는 총 가공 시간과 연결돼 있고요.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가공 시에 참고해 볼 수 있는 조도 개선에 대한 간단하고도 도움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터닝과 밀링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터닝입니다. 고위성 가공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가공물의 표면 조도가 걱정이다. 그렇다면 이 고민은 와이퍼 기능이 있는 인서트를 사용해서 해결해 보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코어로이의 BW-LW 칩브레이커 인서트는 와이퍼 형상을 갖추고 있어서 이 면조도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와이퍼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인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가공물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의 노즈 반경을 갖는 인서트를 추천하고 이송을 낮추는 것이 면조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밀링에 대한 팁입니다. 밀링에서의 조도 개선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공물의 안정된 클램핑, 적절한 설비 지정 검토, 절삭 조건 조정, 공구 경로 개선 등 이 사용자의 환경에 따른 다각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경사각이 크고 샤프한 칩브레이커와 넓은 부저린이 적용된 인서트의 활용은 같은 조건에서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항상 고민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절삭 가공의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구의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코어로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100%에 가까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팁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